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막 사포 일일이 넣어갖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. 보통 이제 아트 나이프로 다듬으시면 종이 사포 한 400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나거든요. 근데 손 다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아, 이건 무서워가지고. 예. 칼이니까. 그래도 안 되면 스틱 사포 쓰시면 됩니다. 갈리네. 아, 이거 갈리면 재밌는데 안 갈리면 짜증나요.